애니멀로 TV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은 물고기를 키우기 전 꼭 알아야 할 물잡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물잡이란 어항을 새로 세팅한 후 물고기를 넣기 전에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말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요, 물고기들이 배설물을 내보내면 그것이 암모니아로 변하게 되는데, 암모니아는 물고기에게 매우 해로운 독성 물질입니다. 이걸 없애는 것이 바로 질화 박테리아라는 유익한 박테리아들이죠. 이 박테리아들이 암모니아를 질산염으로, 그리고 아질산염을 질산염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야 물고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. 하지만 이 과정이 어항을 처음 세팅할 때 자연적으로 진행되려면 약 2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죠. 그럼 물잡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첫 번째 방법은 어항에 물과 여과기를 설치하고 수초나 장식물들을 넣어 자연적으로 박테리아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죠. 두 번째 방법은 박테리아 스타터를 사용하는 건데요, 이 제품을 물에 넣으면 박테리아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. 물잡이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, 물속의 암모니아, 아질산염, 그리고 질산염 농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키트를 사용해서 수치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속 암모니아와 아질산염 수치가 0에 가깝고 질산염이 적당하게 나온다면 물잡이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 것이죠. 이렇게 물잡이는 물고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 시간을 들여 물을 안정시키면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죠. 여러분도 물잡이를 꼭 기억하시고 물생활을 즐겁게 시작해보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물생활에 대한 더 많은 팁을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